경력단절 예방의 날은 일하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욱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들이 임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주간 중 하루를 경력단절 예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언택트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과 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재취업에 성공한 구형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옹셀 최인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브 엔지니어링 대표 김용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미 경입니다. 구형연님도 혹시 경력단절 경험 있으시죠? 네, 미국에서 석사 과정 중에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육아를 하게 되면서 경력단절을 포함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못했죠. 취업 지원을 해주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이 센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육아나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재취업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158개소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약 17만 7천여 명 정도의 여성들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힘써주시는 기업이 있어서 또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또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상당히 지금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는 세일센터에서 진행한 워크숍과 교육 및 직원들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게 된 계기가 혹시 무엇이었나요? 정말 같이 열심히 꾸준히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뽑기를 원했는데 계속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또 지원받고 또 덕분에 회사도 잘 큰 케이스입니다. 재취업한 직원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회사 대표님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회사 안에서 잘 서로 잘 그 배려해 줄 수 있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통계청에서 생활시간 조사를 해본 건데요. 정말 우리 사회 평등한 돌봄 문화가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 취업 여성과 취업 남성의 그 가사 시간 현황을 보면 여성이 사실 두 배 이상 더 그쵸. 가사에서 가사로 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가정 내에서 평등한 문화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 모두 지킬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찾고자 더브 엔지니어링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졌고 또 작업 집중력이 향상되어서 선택권 문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의 능률 향상과 개인의 삶을 위해서 시차 출퇴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제도들을 언제부터 도입하게 되셨나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직원들이 원하면 누구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왔습니다. 재직자로서 워라밸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기업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 제도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요. 충분히 정부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 일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서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례들의 회사의 어떤 그 차별화된 전략이나 시스템을 많은 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어린이집 장기후원 등 그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를 두신 그 어머니들은 네. 실제로 회사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무 환경이나 일하는 환경, 이런 일하는 형태들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데요. 보다 좀 체계적인 회사를 만들고 이 기회에 좀 더 강한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업무 다이어트를 줄임으로써 재택근무의 성과가 더 컸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전국에 60개, 아까 158개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60개는 재직 여성, 구직 여성뿐만 아니라 재직 여성의 고용 안정, 그다음에 고용 유지를 위해서 사실은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분들의 또 소감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재능이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잘 이끌어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여성가족부도 세일센터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또 코로나 닥쳐서 더 많이 힘들어하지만 화이팅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요. 첫째, 경력단절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고요. 둘째, 가정 내에서의 평등한 문화, 정착과 기업 내에서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적극 시행 필요하겠고요. 또 셋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안정망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의 날 기념 이야기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 안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